주말인데요. 아빠는 뭐라고 지낼까요? 인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친구를 만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멋진 저수지. 거기에 뭘 던진다는 두 분? 나가라. 바로 저쪽에 앉아. 아, 죽어버려. 아, 아빠의 취미가 낚시래요. 친구에게 가르쳐도 주고요. 오늘 물이 좋은가 둘러보는 아빠. 네, 사모님. 네. 물고기 많이 잡았죠? 어, 예, 그럼 많이 잡았죠. 예. 보여드릴까요? 예. 예, 한번 보세요. 그물망 안은 붕어로 가득. 오, 많아. 어떻게 잡는 거야? 아빠, 불가능은 없다. 실력 발휘해야죠. 떡밥을 뭉치고 낚싯줄에 걸어보는데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강이 많아서 낚시를 즐겨 한다는데 아빠는 한국에 와서 낚시를 배웠대요. 낚시는 이거 스트레스도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좋아요. 혹시 지금 아빠의 스트레스는 딸의 자전거? 지금 여기는 많이 없어요. 저긴 있어요. 지금 물이 조금 여기 나와야 돼. 물고기 10분에 따가 나와야 돼. 나와라. 10분에 따가 나와야 돼. 자, 10분 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물고기의 입질. 저기가 말씀 제가 말라. 마르페게? 또 말아 티급 티켓인가 사와가 버리 강 오이니? 가나? 오나? 말이? 어 말아 급 티켓이 비라리. 선물을 준다고요? 아 낚시터에서 경품 행사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세탁기도. 테르미스 바라케 알레가노 소카이노 마갈드라 테르미 라세페 라세베티 브라체 라세베티 카즘 예베레 마쿠즈 케체 암 소로 데 텔레폰 안데 카즘 라세페 소라 얍테 미니니 가나스 미니 비르만데 그랬죠. 자전거 사달라고 아빠에게 필살 애교까지 보냈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한 아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발길을 멈추게 한 현수막. 28-nji kuni soat 5-da deyapti. Ukamiz bilan qatnashib ko'ramiz. Ajoyib yutib oladigan narsamiz bor ekan. Hozir pet o'shani qizchaga beramiz, to'g'ri. Yutib oladi. Marinar vayji. Bruno, ishbara kubayde. 일주일 뒤 아빠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학교에 다녀온 자매에게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심부름을 가게 된 공주들. 저녁거리로 쓸 고기와 달걀을 사오면 됩니다. 걸어서 20분 거리. 가게가 좀 멉니다. 아유, 기특하기도 해라. 속 깊은 언니가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네요. 드디어 정육점에 도착했습니다.
소고기 1kg에 4만 순가량, 한국 돈으로 약 6천 원이 채 안 되는데요. 와, 진짜 부러울 따름이네요. 자, 다음 목표는 달걀. 한화 700원이면 달걀 10개랍니다. 고양이가 부뚜막을 지나칠 순 없겠죠. 과자를 사달라 조르는 라이오나. 혹시나 동생이 울까 봐 마르지야 못 이기는 척 요거트와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맛있게 먹고는 가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려나. 혼내야 되나 싶은데 귀여운 라이오나의 모습에 엄마 마음은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심부름 잘한 공주들이 기특한 거죠. 언니를 졸라서 산 요거트니 뚜껑에 묻은 것까지 알뜰하게 먹는 라이오나. 그런데 아이고 이를 어째요. 다 흘려버렸어요. 하지만 긍정소녀 라이오나 울지 않아요. 그저 웃지요. 이제 꿈나라에 갈 시간입니다. 아빠 사진을 보고 인사를 한 뒤에야 잠자리에 든다는 자매. 다음은 언니 마르지아 차례.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아빠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주님들, 아빠 꿈꿔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엄마 사유라 씨. 꿈나라에서만 보던, 영상으로만 보던 아빠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쁨의 표현은 뽀뽀로. 아빠 사랑해요. 가족의 한국행도 모른 채 아빠 마루프존 씨는 자전거 검색이 한창인데요. 우리는 지금 велосипед сорвода. 그즘게 카레스케 велосипед сорва кылмокчу эдим. 딸들을 위해서라면 야간 작업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아빠. 하루 임금의 150%가량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꼼꼼한 성격으로 분량도 척척 걸러냅니다. 밤 10시가 돼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하루를 끝낸 아빠.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세수만 겨우 하고 바로 잠을 청합니다. 이불이라도 좀 덮고 주무시지. 오늘따라 아빠가 더 애처롭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 아자, 아자! 찌뿌둥한 몸을 체조로 풀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주문서를 확인하고 스티로폼 재단을 준비하는 아빠. 아빠의 하루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사유라 씨와 아이들은 무사히 비행기를 탔을까요? 같은 시각. 7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아빠가 있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아빠를 찾아가는 길 한번 살펴볼까요? 포천으로 가기 위해 먼저 서울역으로 이동하고요. 지하철을 이용해 의정부까지 간 다음 아빠 회사까지 가는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용기를 내보는 마르지아. 열심히 익힌 한국말을 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어? 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귀여워요. 그쪽으로 가요. 네, 여기 지하철이 있거든요. 서울역 가는 거. 뭐 가서 이제 지하철 여기 건너가지고 저쪽 지하철 여기 있어요. 예. 오, 역시 1등 소녀. 그런데 알아들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아저씨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역부터 가요. 서울역이요? 이쪽으로 가면 철도공항 가는 길. 네, 이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서로 다른 말인데 지금 대화가 통한 거죠? 인사도 참 잘하고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자, 이제 표를 끊을 차례입니다. 서류부터 꺼가요. Next train is 10:30.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이면 이 승차권 한 장, 두 장, 세 장이고요. 10시 반 출발입니다. 네. 시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열차를 타러 가는 가족. 엄마, 엄마, 어떻게 왔대? 라이오나, 시간이 아직 안 됐단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드디어 가족이 탑승해야 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려 했지만 하필 외국인. 담당 PD까지 챙기는 어린 라이오나. 열흘 동안 정들었나 봐요. 처음 타보는 기차에 처음 보는 바다. 마르지아, 소감이 어때? 도착 1시간 만에 8살 소녀가 한국의 매력에 쏙 빠졌습니다. 서울역입니다. 직통 열차를 이용해 빠르고 신속하게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 다음 행선지는 의정부입니다. 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나섭니다. 한번 어떻게 가요? 의정국 어떻게 가요? 네? 의정국 어떻게 가요? 의정부요. 또 와서 1호선 가서. 10m겠지, 가면. 친절한 군인 아저씨들이 가르쳐준 숫자 1을 찾아서 지하철 1호선을 찾았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출발! 자신감 충만한 마르지아, 걸음이 빨라지고요. 그때 엄마 사유라 씨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물음엔 관심도 없이 마르지 않은 앞을 향해 갑니다. 아이들 먹일 빵을 사는 엄마. 엄마와 점점 멀어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마르지 않은 아빠를 빨리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길을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러다 엄마랑 헤어지면 어쩌려고. 마르지야, 어서 돌아가자. 순식간에 흩어진 가족. 마르지야, 마르지야. 복잡한 지하철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마르지야, 엄마가 애타게 찾고 있단다. 마르지 않은 여전히 길찾기에 열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 라이오나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네요. 결국 통역에게 전화를 거는 담당 PD. 이제야 엄마와 라이오나가 생각난 마르지야. 어떻게 하지? 엄마가 화내실지도 몰라. 겁 없는 아이를 혼내야 할지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여하튼 마르지아 덕분에 가족은 단번에 아빠에게 가는 의정부행 지하철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이번에도 라이오나는 제작진을 챙겨주네요. 고마워. 한승객이 아이들을 배려해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니? 공주. 아, 이뻐. 공주 한 번씩. 아, 스스로 갈까? 손에. 아, 이뻐. 공주 한 보자. 마르지아가 연신 엄마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아, 아주머니가 내리셨구나. 엄마 앉으라고 그랬던 거네요. 아유, 착한 마르지아. 역시 엄마 생각하는 건 큰딸이 최고입니다. 긴 비행에 기차, 지하철까지 6살 라이오나가 좀 지쳤나 봐요. 깨워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좀 주무세요. 가족이 아빠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시간. 아빠 마루푸준 씨는 일하다 말고 연신 시계를 봅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오늘이 낚시터 경품 행사 날이지 뭐예요. 초조해하는 아빠에게 다가온 네팔 친구 상토스. 갑자기 아빠를 왜 부르는 걸까요? 나는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이거 잘 뽑는데. 그거는 잘 썼다잖아요. 괜찮아요, 먹어. 좋아.
그럴까? 와, 산토스 씨가 센스가 있네요. 아빠의 행운을 빌어주려고 한국식으로 떡을 준비했지 뭐예요? 맛있어. 깜짝. 이번엔 바르카스. 이건 또 뭔가요? 이거 한국에서는 연, 외국인 계란에. 이거 먹으면 깜짝. 떡에 캐러멜까지 동료들에게 힘을 얻은 아빠. 잠깐만,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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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행운을 빌어요. 의정부에 도착한 가족. 어느덧 점심 시간입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아이들이 젓가락에 관심을 보입니다. 라이오나의 무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젓가락 바이올린. 그런데 젓가락을 그만 떨어뜨리고 맙니다. 떨어진 젓가락을 주워든 마르지아. 화장실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기특한 걸요. 그루치라는 살라드라 굽대 가리야드. 우스 살라드라는 올립 올립 어선 올리시 중 칼나다 만나 칼라. 통역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아이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잘 될까요? 오, 성공! 그런데, 아이고, 김치의 매운맛을 봐버렸네요. 메인 메뉴는 외국인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다는 한국 음식, 불고기입니다. 배운 젓가락질로 불고기 한 점 맛보는데. 뭐든 잘하는 마르지아. 칭찬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리로 나온 가족. 아빠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거 네, 3,000원. 아이고, 공주님 되게 이쁘게 생겼네. 어서 왔니?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아빠 잘 왔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고정 씨. 고정 씨. 가사미연. 우금니 있어요. 아, 그거 있어요. 찾았어요, 아빠? 아직 못 찾았어요?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고 고금리로 가야 돼요. 고금리 가는 버스를 타요. 꼭 아빠 찾으세요. 그런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 걸까요? 안에 탔어요. 아빠는 저도 왔어요. 아빠 어디 계셔? 고금리? 어떻게 가요? 33번 버스. 버스 번호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타야 할 곳을 찾지 못한 가족. 아, 저기 가족이 타야 하는 33번 버스가 보입니다. 눈앞에 버스를 두고 속수무책 달리기 시작합니다. 신호에 걸려 건널목에 선 버스 문을 두드려 보지만 열어줄 리가 없죠. 여긴 버스 정류장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뛰는 가족, 점점 속도를 내는 버스.
퀴즈. 손을 들면 어디든 버스를 세워주는 우즈베키스탄. 한국 버스가 처음인 마르지아는 영문을 알 리가 없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게 된 가족. 이번엔 정류장에서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립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기사 아저씨까지. 이제야 아이들 표정이 밝아졌네요. 낚시터 경품 행사 1시간 전. 회사의 허락을 받아 조퇴를 하고 낚시터로 온 아빠 마루프존 씨. 친구들도 경품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역시 자전거부터 확인합니다. 마루가 이거 마루꺼? 친구들이 세탁기. 아니 이거도 마루가. 자전거 어떤 거 봐요? 뭐 이따가 내가 용기 한 대씩 주면은 그럼 이제 행운상으로 추첨해서 줄 거야. 아. 네. 번호표를 받는 아빠와 친구들. 이 번호 하나로 경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여러분 몇 번 받으셨어요? 30, 12, 14, 37. 37. 아빠의 번호는 30번. 친구들이 내세요. 누구 자전거 나가면 나르겠죠. 에이 설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들에게 점수를 따려는 아빠. 오늘 갈모도 오늘 이엠누비 다시 해야 돼요. 낚시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트트릭 원한 찍혀 따를 거였어. 경품 대신 물고기 몇 마리라도 낚으면 좋으련만. 오늘은 잘 잡힐까요? 그런데 아빠처럼 경품에 관심이 더 많은 친구 자킬 씨. 뭐 멋있다. 자전거는 버려. 마른 거야 이거. 세탁기는 괜찮아. 세탁기 괜찮아. 알았어요. 세탁기 좋은 거 아니에요? 세탁기 필요 없어요. 나는 자전거만. 자전거? 네. 네, 알았어요.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은 30번 나와야 돼. 30번. 30번? 네, 37번. 여기 차. 지금 4시 16분 됐어. 네. 그래? 나 여기 몰라 언제 나가야 돼? 같이 가. 네. 딸들을 위해 자전거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아빠는 번호표에 행운을 빕니다. 마르지아, 라이오나. 발세페트, 아베르시, 유텔리, 라이오나. 아빠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아빠 회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엄마와 아이들. 바로 저기 낚시터에 아빠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다 왔어, 얘들아. 조금만 힘을 내자. 50여 분을 달려 아빠 회사 인근에 도착한 가족. 그런데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 이름을 글자로 확인하는 엄마 사유라 씨. 마나,
아빠 회사를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었지 뭐예요. 자,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마루! 마루형! 마루형 있어요. 마루. 마루. 감사합니다. 근무 중인 아빠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루? 어디 있어요? 아빠의 조퇴를 모르는 산토스 씨. 작업 현장으로 가족을 안내합니다. 아빠! 불러도 대답 없는 아빠. 아빠! 가자, 방에. 방에 있어, 없어, 봐야 돼. 기숙사 방에는 있으려나? 확인해 보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네네, 여기 방에도 없어요. 저기도 없어요. 요가 기할래. 식당 지금 깨집달래. 어서 요가 기할래. 막 이렇게 말아. 어디로 갔을까? 얼마 갔어요? 아빠가 보이지 않자 아이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빠의 행적을 찾기 위해 조퇴 사유를 알고 있는 회사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뭘 오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는 상무 이사님. 이름 뭐니? 이 큰딸. 마지야. 예. 둘째 딸. 그리고 이뻐. 마지야. 그래. 아빠 어디 있냐 내가 아니까. 아빠 만나고 싶어? 다행히 아빠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겠다네요. 그럼 아빠 한번 깜짝 놀리게 한번 해볼까? 차로 3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하니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낚시터 건물 안으로 향하는 가족. 멀리서나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빠의 친구 자킬 씨가 찾아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가족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열흘 전. 우리 마루가 이쪽에서 낚시를 많이 즐긴다고 그러더니. 깜짝 만남을 위해 회사에서 낚시터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딸이 갖고 싶은 자전거를 경품으로 걸어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 회사, 낚시터, 제작진의 공동 작전으로 경품 행사 날 이루어질 가족과의 극적인 만남. 과연 어떤 작전이 펼쳐질까요? 특히 아빠의 친구 자킬 씨는 특명을 받은 우리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작전 개시! 1등 경품인 세탁기 상자 안으로 자리를 옮기는 아이들. 아이 둘과 PD 한 명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큰 상자 속에서 아이들은 신호를 기다릴 겁니다. 행운상 추첨해요. 올라오세요. 행운상 추첨해요. 올라오세요. 있어 같아. 세물 어떤 있어? 행운상 추첨해요. 정확하네요. 행운상 추첨. 기다리고 고대하던 대망의 경품 행사.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자전거 생각뿐이겠죠. 혹시나 하는 상황에 친구들의 번호표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 앞을 지나가는 아빠. 그럼 바로 너희들 앞에 계시단다. 이 상황을 건물 안에서 엄마 사유라 씨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5등부터 추첨이 시작됩니다. 32번.
32번. 고문님 너 확인요권이다. 5등, 4등, 3등까지 상품들이 속속 사라지고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는 가운데 지금 자전거는 누구 친구 나와서 말할까? 오케이? 친구들은 아빠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드디어 아빠가 기다리던 자전거 추첨 차례. 자전거는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까요? 자, 뽑아요. 아빠 번호가 뭐였죠? 아, 30번. 30번이었죠? 행운의 번호는? 30. 37. 37번. 이런. 자전거는 친구 자킬 씨에게로. 아빠 조금 실망한 눈치지만 어쩌겠어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작전 큐. 고생이가 많았으니 떠나면 돼. 엄마지? 엄마. 가슴디 아쉬워하면 우시면서 마가 상승해요. 엄마 소리해요. 아빠는 과연?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라이오나. 몸을 서서히 일으키고. 상자를 뚫고 갑자기 등장한 딸들을 보고 놀란 아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합니다.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확인하는 아빠와 아이들. 아빠에게 찾아온 행운은 자전거 플러스 우즈베키스탄에서 날아온 애교 공주들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아빠.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운이 남았죠. 마침내 가족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불쌍한 부대담 그룹 삼마. 내 엄마 기도하겠는데. 엄마 기도. 불쌍한 불쌍한 게르시다. 가족 모두의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가족.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준비해온 선물을 공개합니다. 엄마 사유라 씨와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우즈베키스탄 전통빵 미포시카를 건넵니다. 한 입 맛보는 아빠 마루프존 씨. 행복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날입니다. 며칠 후, 애교 공주님들, 아빠와 놀이동산은 처음이죠? 돌 이후 한국으로 간 아빠와 제대로 된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라이오나. 엄마와 마르지아도 아빠와의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놀이기구를 타고 웃고 즐기느라 하루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가족들, 한국 도깨비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추억의 순간순간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주어진 열흘간의 시간.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수족관인데요. 바다를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이런 큰 물고기도 처음 보는 아이들. 신기함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빠가 있어서인지 마르지 않은 동생에게 안 하던 장난도 치네요. 가족에게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빠. 아이들과의 마지막 밤을 한옥으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가족. 헤어지는 날도 여전히 밝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별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이라는 힘을 가슴에 품고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아빠가 돌아올 날을 기다릴 겁니다. 시간 빨리 끝났다. 라야나, 마르지야. 아빠, 울지 말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공주님들 생각하면서 또 다시 힘을 내자고요.